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raphQL이 무엇이냐면 이 한마디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API를 위한 쿼리 언어다. API를 위한 쿼리 언어라는 말은 일반 DB처럼 서버 쪽에 데이터를 넣고 지우고 쿼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API 연결을 통해 가지고 쿼리 작업을 수행해서 보고 삭제하고 만들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서버 쪽에서 작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원을 더한다면 add user 해가지고 회원을 create 하면 되겠죠? 그런데 GraphQL을 이용하면 그냥 API 연결 상태에서 회원을 생성해달라고 하면 금방 API를 통해서 이 회원이 생성이 됩니다. 이 작업이 기존 REST API처럼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엔드포인트가 아니더라도 단일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회원 아이디를 변경한다든지 등등 모든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회원 인증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GraphQL을 API 쿼리 언어라고 합니다. API를 통해서 쿼리를 통해 가지고 회원도 생성하고 회원 정보도 보고 이런 작업들이 다 되는데 REST API와 달리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만 작업으로도 아주 다양한 API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GraphQL을 장고에 설치하고 그리고 간단한 쿼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python-m, vmv, vmb 이런 식이죠. 이때 이 vemb 부분은 이거는 이름이고 그렇게 해서 가상 환경이 설치가 됐으면 스크립트 폴더로 가서 activate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가상 환경 이름이 나오면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장고를 설치해 주셔야 되겠죠. pip install 장고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그럼 이제 장고 프로젝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대시 어드민 한 다음에 start 프로젝트하고는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뮤직이라고 한번 만들게요. 그리고 점 이 얘기는 현재 이 폴더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현재 있는 폴더에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든 폴더를 열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manage.py가 있고 뮤직이라는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앱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앱 이름으로 composer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omposer를 만들고 그러면은 여기 composer라고 앱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앱을 추가해 줬으니까 우리 프로젝트인 뮤직에서 세팅으로 가가지고 추가한 앱을 더해줍니다. installed 앱에다가 앱 이름으로 composer라고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 뮤직과 composer는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는 composer라는 앱의 모델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쿼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아주 간단한 모델로 그래서 클래스 컴포저라고 모델을 만들어줬어요. 이름하고 장르, 어떤 장르의 작곡가인가 그리고 리턴해주는 걸로 네임 즉 이제 어드민에서는 이 작곡가 이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다음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서 DB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매니지파이 make migrations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db sqlite 생성이 됐죠. 그리고 migrate 작업 그럼 이제 GraphQL을 장고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 graphin 라이브러리를 장고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graphin을 설치하고 pip install graphin 그리고 설치한 그래핀 장고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의 settings로 가가지고 installed 앱에다가 그래핀 장고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더해줬고요.
우리가 REST API를 이용해서 장고에서 사용할 때 핵심적인 것은 API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시리얼라이저를 만들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장고 GraphQL에서는 스키마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앱 만들어진 앱 컴포저에다가 새 파일로 마치 REST API에서 시리얼라이저 만들어주듯이 그 개념으로 스키마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스키마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에서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GraphQL로 연결해서 사용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그래픈을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설치한. 그리고 그래픈 장고에서 장고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하겠다고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든 모델을 임포트 해주고요. 모델에서 우리가 컴포저였죠? 컴포저를 임포트 해주고, 그리고는 클래스로 컴포저 월드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게 시리얼라이저 사용하고 똑같아요. 클래스 메타에서 모델 이름, 컴포저라고 모델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필드, 네임, 장르, 그리고 아이디는 기본으로 있는 거고, 이렇게 쓰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모델을 장고 오브젝트 타입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Graph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가져온 모델과 필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쿼리 작업을 해줄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그걸로 클래스로 쿼리, 그래픈, 오브젝트 타입 이렇게 해주고는 그리고는 쿼리 날릴 대상인 클래스 컴포저 월드 있잖아요. 그거를 올 컴포저라고 하고는 그래픈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스트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픈 리스트로 해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만들어줬던 컴포저 월드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쿼리도 있으니까 이제 해줘야 될건 마지막으로 스키마가 뭐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그래핀의 스키마죠. 그래핀의 스키마를 쓰겠다고 해주고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쿼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쿼리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준 쿼리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쿼리, 그리고 스키마. 이 트리예요. 그럼 이제 연결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GraphQL 인터페이스 앞서 가서 보셨죠? DB쿼리 하는 거 그걸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URL로 먼저 가가지고 패스로 우리가 만든 컴포저 앱에 URL을 연결을 해주겠다고 잡아주고요. 물론 include 사용했고요.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수준에서 컴포저 앱에 URL을 찾으니까 컴포저 앱에서 URL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컴포저의 URL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보면은 일단 뭐 이거 장고 URL에 패스는 사용을 한 거고 여기 두 번째 줄에 그래픈의 장고 뷰에서 GraphQL 뷰라고 있는 거가 여러분들 저 REST 장고 REST 프레임워크에서도 그래픽 인터페이스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GraphQL 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그래픽에서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스키마는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가 여기 스키마 만든 거를 지금 컴포저 앱에서 그 스키마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GraphQL로 된거 엔드포인트 하나 딱 이게 주소 하나만 딱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쿼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포트한 GraphQL 뷰를 가지고 그리고 GraphQL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쓸지 안 쓸지 true로 잡아주기만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이제 스키마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포트해서 사용해도 되지만은 이제 강의 진행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아예 여기 프로젝트 수준의 세팅에다가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서버를 실행시키죠. python-manage 파일은 서버 해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는 GraphQL 주소로 가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상큼하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지워주고 나서 자, 이제부터 우린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중괄호 해주시고 나서 우리 all composer라고 만들었죠. A 딱 누르니까 all composer 우리가 만들어줬던 거 이거 쿼리할 수 있는 all composer가 자동으로 완성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쿼리할 수 있는 게 우리 name 넣었었죠. 또 장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쿼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실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null이에요. 왜냐면 우리 데이터 넣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한번 쿼리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드민 계정을 만들게요. python manage py create super user, superman이 아니라 super user, create super user, super user, superman 하면은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d는 admin, 그리고 이메일은 admin@admin.com, 그리고 비밀번호 admin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admin으로 로그인 하는데, 그 전에 잠깐 admin 패널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준 모델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 컴포저를 admin에다가 등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컴포저 갖고 와가지고 어드민 사이트에다가 컴포저 나오게 했고요. 그리고 다시 서버 실행 확인하고 어드민 섹션에 로그인하고 그리고 컴포저스가 있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작곡가 이름으로 아베르트 슈베마리아 작곡가 추가. 그리고 컴포저 한명더더 할게요. 자, 해서 코핀식기. 그리고 이 사람이 트로트 장르 해서 이제 두 명의 작곡가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키마로 와가지고 이제 쿼리로 할때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쿼리 했으면은 그러면 뭘 보여주려면은 뭘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리턴을 해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def로 해서 all composer를 이 all composer를 resolve 해가지고 보여주는 걸로 여기에 파라미터로 root랑 info 넣어요. root랑 info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return을 해준다. 뭘 return을 해주냐면 갖고 온 데이터베이스 요 컴포저를 리턴해 주는데 이 컴포저 옵젝트에 어떤 거를 여기 전부를 보여다오 이렇게 리턴 해주는 작업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다시 와가지고 새로 고침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 버튼 누르면은 이제 네임 장르로서 네임 그다음에 장르 아베르트 슈베마리아 작곡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디도 보고 싶어.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은 아이디가 추가되고 뭐 네임만 보고 싶 네임하고 아이디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딱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장고에다 GraphQL 설치하고 기본적인 쿼리 날리는 걸 봤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여기 all composer를 보면 관계가 쿼리를 할때 all composer는 composer world에서 찾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composer world는 바로 우리가 스키마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죠. 스키마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클래스로 이렇게 composer world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클래스 메타에다가 그냥 DB 이름 넣고, field 이름 넣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쿼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쿼리를 통해 가지고 옵젝트들을 이제 검색된 거를 반환해 주겠다. 그거를 이제 스키마라고 우리는 해주는데, 이 스키마로서
우리는 모델 작업만 하면 됐다. 그리고 이 스키마를 URL에 엔드포인트로 딱 잡아주면은 GraphQL로 우리가 쿼리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봤고요. 이제 계속 다음 강의부터 이어가지고는 몇 가지 더 필요한 쿼리들 살펴보고 또 사용자 인증 등 방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